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리카 일카입니다. 오늘은 곧 다가올 제 생일을 맞아 생일에 관한 영어 표현들을 알려드리려고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사실 생일 표현은 제가 예전에 길게 만들었어서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그걸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거기에 워낙에 장대하게 다뤄서 오늘 영상은 좀 짧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은 난 해피 버스데이라고 말하는 거 말고 네이티브 같이 좀 더 색다르게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한테 딱인 영상일 것 같아요. 처음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표현은 Happiest birthday wishes to you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귀엽죠? 여기다가 이제 살을 더 붙여서 Happiest birthday wishes to my sweet friend 이런 식으로 받는 상대방에 따라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 뒤에 오는 말을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Happiest birthday wishes to you. Happiest birthday wishes to my sweet friend. 그리고 내 친구가 이제 31살이 된다. 그러면 Happiest 31st year. 이런 식으로 쓰셔도 좋아요. 당연히 나이에 따라서 숫자만 바꾸시면 되겠죠? 그리고 Happiest 31st year, Erica. 이런 식으로 뒤에 이름을 붙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Happiest 31st year, Erica. 그리고 베스트 프렌드는 한국말로도 베프라고 줄여서 하잖아요. 영어로도 줄여서 부르는데 사실 저 어렸을 땐 BFF라고 했는데 요즘 영어로는 bestie라고 더 많이 해요. 그래서 Happy birthday to my bestie. 이러면 생일 축하해 베프 이런 뉘앙스예요. 베스티는 평소에도 많이 들어보는 단어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Happy birthday to my bestie. 그리고 요새는 워낙에 친구들이 인종이 다양하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캐나다 베프가 있는데 그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준다 그러면 Happy birthday to my Canadian bestie.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nationality랑 그 친구에 관해서 써서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장을 응용해서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쓰시면 귀여울 것 같아요. Happy birthday to my Canadian bestie. 그리고 한국에선 우리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별명이 강아지면 우리 강아지 이렇게요. 영어로는 이런 우리의 뉘앙스를 쓰시려면 my를 쓰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저를 예시로 들자면 우리 에리카 이러면 영어로는 my Erica, my E, my sweet Erica 이런 식으로 my를 쓰시면 되는데 한국말로 우리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안 그러면 내 에리카 이런 말은 한국말로 생각하면 조금 이상하니까요. My Erica, my E, my sweet Erica. 그리고 요새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함께 생일을 못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선 I can't wait to unite to celebrate 이런 식으로 같이 생일 축하해 줄 걸 기다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빨리 만나서 생일 축하해 주고 싶다. 이런 말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Happy birthday 쓴 다음에 그 다음 문장으로 쓰면 너무 좋겠죠? I can't wait to unite to celebrate. 'Wish we could be together to celebrate'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방금 알려드린 거랑 같은 뉘앙스이고 같이 만나서 너 생일 축하해줬음 좋았을걸 이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해피 버스데이 이런 거 먼저 쓰시고 쓰면 좋겠죠? 그리고 이건 코비드가 끝나고도 충분히 쓰기 좋은 말들이에요. 'Wish we could be together to celebrate'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건 저번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긴가민가하니까 혹시 알려드렸어도 복습한다는 의미로 말해보자면 Happy Birthday 이런 거를 먼저 쓰신 다음에 Hope all your dreams come true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문장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직장 사람들하고는 쓰기 좀 그럴 수 있어도 전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꼭 해주고 싶은 생일 문구예요. 생일은 정말 특별한 날이고 그 날을 통해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Hope all your dreams come true.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첫 생일 영상이 인기가 많았는데 벌써 두 번째 생일 영상이라니 되게 기분이 묘하네요. 유튜브에 오래오래 생일 영상을 올릴 수 있길 바라며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유익하셨음 구독과 라이크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